지금 방금 혹시 오늘 하루 종일 긴장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최후의 맛 판정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정을 하실 분은 네. 여러분들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입니다. 네? 네? 지금 방 안에 여러분들이 만든 김치를 안 보이게 준비를 해놓을 겁니다. 어느 팀의 김치인지 전혀 모른 채 한 명씩 들어가서 맛을 보신 다음에 가장 맛있었던 김치에 투표를 하고 나오시겠습니다. 아, 우리가 우리 이거라. 그래서 제 사이다 한 번만 더 주세요. 득표수가 가장 높은 번호의 김치를 만든 팀이 최종 우승입니다. 들어가서 정말 양심을 걸고 네. 자기가 만든 거라고 생각돼서가 아니라 그래요. 정말 맛있다고 생각해서 약속합시다. 정정 약속합니다. 약속을 근데 원래 김장 담글 때 약간 짜게 담가야 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아 그런 얘기 뭐라 해요. 맨 처음에 하하 씨 네 들어가셔서 알겠습니다. 안녕 동훈아 우와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어유, 이거 뭐. 자, 같이 한번 먹겠습니다. 네. 아, 자, 두 번째. 아, 이거 그냥 짠데, 아유. 네, 알겠습니다. 양심껏 하겠습니다. 그럼요. 하하씨가 이제 많이 먹고 있대요. 형 빨리 나와라! 떡이 먹고! 다 맛있게 잘 됐네. 근데 고기가 제일 맛있네요. 자, 써서 어디 카메라? 내 카메라.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투표하듯이 4번 접어서. 알겠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네. 네. 아유, 그러니까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맛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아우 못 먹겠어, 못 먹겠어. 다 맛있는데 첫 번째 게 지연일 것 같아요. 좀 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달라요. 밥이랑 먹을 때 2번이 맛있는데요. 볶음밥 먹을 때 이게 맛있어요. 전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냥 딱딱딱. 아, 나 진짜 딱딱딱 먹어. 나 딱 끝낼게. 야, 딱 먹어봐 알아. 딱! 양념해서 먹어보면 그냥. 이게 약간 우리 김치 같은데? 그냥 입에 들어갈 때 거부감이 없어요. 부위를 먹을 때마다 달라, 느낌이. 그만! 정말 지긋지긋해! 야, 이게 딱 질감은 우리 거거든요.
야, 이거 진짜 우리가 만든 거 맞아요? 다 맛있어. 난 다 맛있는데, 저게 다. 아, 이거 진짜 맛없어. 이거 진짜 맛없어,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어떠셨어요? 밥을 먹기 위해 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그냥 먹고 고르면 되는 걸 뭐 그렇게 주... 진짜 별로네. 진짜 별로. 자, 먼저 1번이 누구 거예요? 우리 거죠? 1번이 노란 팀. 뭐 그랬어? 네, 내가 2번이 노란 팀이요. 파란 팀. 그럼 우리 거야. 3번이 보라 팀입니다. 아, 맛있더라고 이번에. 막 미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진짜 맛있더라. 와, 2번 못 먹겠는데. 2번. 와. 3번. 아, 3번이 나오네. 3번은 진짜, 아, 3번은 진짜 못 먹겠던데. 3번 진짜 좀 나도 3번은 진짜 너무 심하던데. 2번. 2번. 역시 사이다요. 역시 사이다. 너무 달던데. 3번. 아, 3번. 예, 3번. 아, 아, 3번은 진짜 못 먹겠던데. 이거는 진짜 그냥 아, 개성이 있었어요. 노리고 한 거야. 노리고 못 먹겠었지만은. 2번. 와! 그렇지. 1번. 야. 내가 이겼다. 내가. 야, 너 정신 나갔어. 너 1번 맛있었어? 1번이 맛있냐? 나도 1번 맛있는데. 어, 1번 1번. 이게 예스. 내 거 아닌데? 나는 1번이. 1번이 이게 이게 느낌은 있는데 맛이 막 아니 얘가 막 부위별로 좀 짠. 1번. 3대 1번. 야, 이거 참 하나, 둘, 셋. 우리 다 같이 가요. 자, 지금 가서 구워 먹자. 네.